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을 11장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11장까지의 그 교리에 대한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를 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그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드리는 우리 예배를 뭔가 더 뜨거운 심령으로 들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아주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영적 예배라는 표현 가운데에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안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희생 제물이 되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복음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삶,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자임을 고백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차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인근 주민분들에게 때때로 아주 심한 항의 전화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한 주민은 일요일에 자신의 집 앞에 이렇게 외출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자기 차 앞에 이렇게 차가 이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화를 했더니 나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통화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 합당한 예배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고 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부부싸움 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옆에 있는 가족과 아니면 또한 누군가와 얼굴을 붉히며 다툰 일은 없습니까? 혹시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해야 할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나오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합당하게 여기실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고민스럽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삶에 정말 꽃을 피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거,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거, 그 시작과 출발은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에서부터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의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마음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오신 거룩한 성령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고 예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줍니다.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 각 부분이 되고 이는 여러 지체가 연합한 한 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신체의 각 지체는 각 저마다 다 귀합니다. 각 지체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없고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그 몸은, 그 사람은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역할을 맡았든 작은 역할을 맡았든 맡은 지체 하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직분, 신분, 혈연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어떤 갈등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희미하여졌기 때문이죠.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성도로 부르심 받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망각할 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잘못했다라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은혜 받은 그 값은 무엇으로도 치를 수 없다라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교회를 이루는 한몸된 각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우리가 귀히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그 은혜로 택함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섬기고 다른 지체를 마땅히 귀히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미국의 미식축구계에 신화 같은 감독이 있는데 빈센트 롬바드리라는 사람입니다. 슈퍼볼이라는 1년에 가장 미국에서 큰 그 스포츠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그 우승컵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수차례 연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빈센트 롬바드리라는 사람이 아주 영웅과 같이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팀이 우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롬바르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팀에게도 좋은 선수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팀은 또 좋은 감독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해 주느냐가 우승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시합에서 누군가 실수가 일어나고 잘못이 일어났을 때 왜 그렇게 했어? 왜 그것밖에 못했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 그 팀은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누가 불편함을 보았을 때 훌륭한 팀은 저 선수가 오늘 왜 저럴까? 왜 몸 상태가 저럴까? 어디가 불편한 것은 아닐까? 내가 도와줘야 될 일은 무엇일까? 저 부족함을 채워줘야 될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있는 팀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서로를 위하여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좋은 팀을 이루는 것이고 우승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몸된 각 지체가 서로가 서로의 기능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것, 그것이 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로서 지켜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도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곧 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곧 나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이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열매 맺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 복음의 진리가 삶에서 꽃피워지는 마지막 순간, 최고의 순간은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납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20절에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겠는데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원수와 같은 여겨지는 사람을 우리가 매일 만나야 될 때, 여러분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야.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던 너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납함과 용서함과 축복과 사랑을 받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원수된 자, 나를 미워하는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과 힘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는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얼마나 용납받은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은 존재인지, 사랑받은 존재인지, 눈물의 중보와 눈물의 용서함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미워하는 마음, 풀지 못할 관계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 용납함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질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꽃피워지는 그 일들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세 번에 나누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서 이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반응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의 진리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로 오늘 모든 순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합당한 삶 예배로, 하나님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꽃피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산 이 십자가 복음을, 진리를 붙잡아지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함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 살아내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차로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진정한 하나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선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하나님 순종할 힘도 주님이 친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더욱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체를 향한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진정한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된 것, 성도와 성도가 한 몸 되고 한 지체 된 것을 정말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 공동체가, 우리 사역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 주 안에서의 한 몸 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수고와 섬김이 아니고 다른 지체를 위한 사랑의 섬김과 하나님 다른 지체를 위한 사랑의 수고가 진정한 우리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지체를 향하여 드리는 사랑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지체를 향하여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섬김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온전히 한몸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되었고 하나 되어졌고 한몸 되어졌음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누리며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해 공동체가 한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불러주신 하나님 사명으로 모인 사역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그것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합되고 하나되고 한몸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지체가 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존귀히 여기고 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막혀진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 된 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7절 21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또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 마음의 용서가 되어지지 않고 미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할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동일하게 육신의 하나님 반응으로 하나님 악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